드라마와 굉장히 다른 것은 아 진짜? 네네. 어두운 방에 네. 책상을 손으로 내려치고 이렇게 받은 적 그런 거 하면 돼요? 하면 안 됩니다. 네. 아 이거 듣고 보니까 Season 2 of the crime thriller series Stranger has recently ended. And with the series available on Netflix, it has also become so popular among global fans, dying to see the next season. For those who are not familiar with Stranger, it follows a reserved prosecutor Hwang Shin-wook and a gutsy detective Han Hyo-jin solving murder mysteries that lead to the truth of dark secrets. While the first season was about corruption between the prosecution and conglomerate, the second one focused on the conflict between police and prosecution. A big portion of the series takes place at the prosecutor's office, giving a glimpse of their life, such as a group of prosecutors lining up to bow to the chief and getting lunch money from Sunbae. But haven't you guys ever wondered how much of those resemble the actual world of prosecution? Let's check it out. I am here at former prosecutor and lawyer Choi Yong-hee to ask all the questions. 그나마 가장 이게 현실과 똑같았다라는 것과 제일 오그라들었다,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이런 딱 검사 뒤로 보이던 그 쌓여있는 기록들 그것만큼은 정말 현실과 비슷했고요. 형사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아직 전자화되지 않아서 모든 걸 하드카피로 합니다. 그래서 황진목 검사 뒤에도 출력물이 많은 이유가 그 이유고요. 이게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보자기는 왜 쓰는 거예요? 보안 유지가 일단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황진목 검사처럼 검사가 직접 들고 다니는 경우는 사실 없고요. 일단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날 있는 모든 재판을 담아서 옮기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하고요. 현실과 거리가 멀었던 부분은 우선 검사가 이렇게 황신목 검사처럼 단 하나의 사건만 매달리는 경우는 사실 찾기 힘들고요.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통 몇 개 정도 맡아요? 제 경험으로는 하루에 적을 때는 하루에 서너 건을 배당받은 적도 있고요. 신건을 많을 때는 열 건을 넘게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황신목 검사가 밥 먹으러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콜 받고 전화를 받고 이러잖아요. 밥 좀 먹여달라 이런 시청자들이 진짜 많은데 식사는 잘 하셨었나요? 아 예, 그럼 식사는 너무너무 잘했고요. 근데 일단은 밥 먹으러 가다가 중간에 어디로 가야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이유가 어차피 야근하고 주말에 일을 해야 돼서 검사가 혼자 사건 현장에 황신목 검사처럼 이렇게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진짜요? 경찰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완결된 상태로 검찰로 넘어오기 때문에 검사가 다시 처음부터 현장을 나갈 필요가 잘 없고요. 일단은 검사실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해서 불러서 다시 조사를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좀 드라마와 굉장히 다른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꼭 단둘이 있는 어두운 방에 여기 이렇게 불 하나 있고 책상을 손으로 내려치고 뭐 파일 내려치고 이러면서 보통은 조사를 하는데 법 규정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진짜요? 왜냐하면 조사를 할 때는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이 뒤로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조사를 하다가 욱해가지고 아디스타 이러면서 욕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되잖아요. 수사 전략상 원성을 높이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만 욕설을 하는 거는 좀 요즘은 상상하기 어렵고요. 검사들끼리 점심을 같이 먹잖아요. 예, 예. 근데 원래 그래요? 아,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검사들끼리 밥을 먹을 때 부끼리 먹다 보니 기수로 막내 검사가 이제 일명 밥총무라고 해서 이제 그 오전에 식사 취합을 해요. 아 진짜? 이제 식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누군지 어느 식당 갈지 부장님들 이제 식성에 따라서는 이제 막내 검사의 역할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보통 그럴 때는 누가 밥을 사요? 그렇게 밥을 먹을 때는 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비는 매달 검사들이 돈을 내서 걷는 거고요. 개모임 하듯이 이렇게 돈을 먼저 아유 너무 비유가 그런가요? 네. 아 이거 듣고 보니까 비슷한데 네. 선배와 후배가 이제 밥을 먹을 때는 저녁을 같이 먹고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선배들이 삽니다. 검찰청의 선후배 문화가 엄청 위계질서가 엄청 그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인사가 나면 보통은 그 부장님의 방에 가서 축하드립니다 하고 그냥 인사드리는 정도고 정말 이렇게 줄 서갖고 막 수트 이 자켓까지 다 차고 단추까지 메고 90도 인사 이거는 조금 과장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드라마 봤었을 때 프로라고도 야 프로 오랜만이다. 프로세큐터라서 거기서 프로라고가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요. 전문가를 상징하는 그 프로페셔널이란 단어에서도 온 걸로 알고 있고 프로는 선배가 후배를 부를 때 프로라고 많이 하는 거예요.
후배가 선배한테 프로님이라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동료나 네. 같은 동기거나 네. 아니면 선배가 후배한테는 프로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 Shimuk rarely gets a break from work, but when he does, it's when he grabs a drink with Yeojin at Pojangmacha, the two's usual meetup spot. Pojangmacha, a street tent bar, is often seen in K-dramas, but are they as common as shown on TV? Well, to find out, let's go out to Pojangmacha and see what's it like in real life. Pojangmacha have long been a symbol of the common people in Korea, where they can buy cheap booze and food to warm their soul. Nowadays, they're not as prevalent as they used to be and are usually in specific areas where several tents make up a whole block of Pojangmachas. Today, we're visiting the Pojangmacha street in Jongno-gu, central Seoul.먹구류는 포장마차에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게 여기 그래서 뭐든지 내가 만들면 되니까 그럼 이 중에서 사장님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요리가 뭘까요? 가장 자신 있어 문 닫아 So this is the famous 잔치국수 from Stranger that 포장마차 that Hanyeojin and Hwang Shimuk always ate. So I'm gonna try it out. Checks crossed for Stranger. Hope you enjoy this time to delve deeper into the series while we're waiting with our fingers crossed for the third season. Like our video if you enjoy these fun fact checks and follow our channel for the latest updates on K-drama content because there are a whole lot more to come.